MBC 라이프의 프로야구 중계방송 삼성 라이언즈와 LG 트윈스,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언즈의 양팀 간의 시즌 13차전 경기 대구구장에서 중계방송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타격 케이스가 떨어져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를 뛸수록 선두 타자, 특히 1번 타자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오늘 경기는 선취점을 올려야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선발 투수 리즈입니다. 23경기 등판했습니다. 8승 12패, 평균자책 4.09. 자, 배웅 선수는 한 달 만에 선발 출장이거든요. 네. 사실을 타격폼까지 약간 수정하면서 1군 복귀를 노리고 있는 신인왕 후보 배영섭 선수의 오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발 윤성환. 18경기 등판했습니다. 9승 4패, 평균자책점은 3.16. 김상수. 참수죠. 빠집니다. 페어볼. 자, 김상수. 자, 2루째 통타한 것. 2루까지 뜁니다. 2루, 2루. 여유 있습니다. 세이브. 2루타. 자, 좌측 슈퍼다입니다. 좌측 좌익수 이병규 넘어갑니다. 홈런 투런 선제 투런. 자, 최근에 타점 좋고 득점 다 많이 때린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박성민. 그렇게 해야지만 팀 분위기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넷. 자, 3회 선두 타자 김태환 이제 볼넷으로 LG로선 처음으로 1루를 밟습니다. 자, 주자 뜁니다. 2루에, 2루에서 롱팽 2루 세이프 됩니다. 자, 투수께 넘겼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에 뿌립니다. 그 사이에 1루자 3루까지 갔습니다. 투아웃. 자, 여기서 번트를 댔습니다. 1루, 1루, 1루에서 세이프 됩니다. 세이프. 디스펀트 성공. 3루자 홈으로 홈인 한전만회 LG. 박용태 선수처럼 저런 디스 펀트 이미 좋습니다. 자, 우측, 우측, 우측에 안타됩니다. 자, 주자 1루라 3루까지 있습니다. 3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3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자, 한점 만회하고 이어진 2루타, 주자는 3루와 2루가 됐습니다. 자, 반응이 불어지는 소리. 역시 우측, 우측에 쭉 뻗어나갑니다. 안타됩니다. 3루주자 이렇게 홈으로 홈인, 1루주자 홈으로 홈인했고 2루까지 갑니다. 연속 안타 2루타. 네, 땅볼 3루수 뛰어 들어옵니다. 1루, 1루에 뿌리지 못합니다. 자, 볼넷 바깥쪽 페어볼 됩니다. 페어볼. 자, 3루주자 들어왔고 1루주자 들어오고 1루주자, 1루주자 3루에 멈춥니다. 2타 점점 치타 5대2. 자, 타자 1순. 자, 투수 잡지 못하고. 자, 유격수 1루에서, 1루에서 세이프입니다. 자, 또 뒤 빠진 사이에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범인. 볼넷. 6구 맞겠습니다. 우측에 안타됩니다. 자, 좌측에 높게 뜹니다. 좌익수 이병규, 이병규 자돌첩이 잡아냅니다. 두자 뛰지 못합니다. 타석에는 현재윤. 역시 초구건 쳤습니다. 이번엔 중견수 이대형 잡아냅니다. 중견수 플라이아웃. 한 달 만에 선발 출장했습니다. 유격수 잘 잡았습니다. 2루에 포스아웃. 3아웃. 양팀의 감독들은 네, 다 불만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1, 2가 꼈습니다. 한 달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수리 풀카운트 뜁니다. 우측에 높게 뜹니다.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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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에 펜스마크 떨어집니다. 자, 1루 주자 3루, 3루 돕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 홈으로, 홈으로 홈인, 홈에서 세이프. 한 점 만에 2우선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32경기 나왔습니다. 두 번 타자 이대형의 순으로 맞겠습니다. 아, 초구 김태환의 등 맞는, 몸에 맞는 볼. 그 이후에 추가 득점을 내지 못하고 있는 LG. 자, 공 빠지는 사이에 김태환 2루까지 갑니다. 자, 투수 역시 치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됩니다. 자, 김태환 3돌아서 홈으로 여유 있습니다. 홈인. 만약에 이기고 진다면 게임차가 한 게임이 줄어... 안타됩니다. 잘사 앞에 안타. 이병규 1루까지 진루합니다. 아, 좋은 투수네요. 자, 볼넷. 자, 좌중간 안타됩니다.
자,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홈으로 박경수 홈인 추가 득점. 김남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1루에 세입됩니다. 자, 우측 우익수 틀려 따라갑니다. 잡아냅니다. 자, 2루까지 거의 갔던 주자 1루로 귀루 삼진. 유원상 투수가 올라왔는데요. 네. 그림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3루수 김태환 1루에 아웃됩니다. 3아웃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LG가 삼성 라이언스를 9-3 6점 차로 누르고 연패고리 끊으며 4위에 대한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선발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의 1번 타전 이종욱, 2번 오재원, 3번 타자 김현수, 4번 김동주, 5번 최준석, 6번 양의지, 7번 윤성민, 8번 손시현, 9번 타자 정수빈, 김동주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인 김상현 선수의 올 시즌 성적입니다. 31경기에 나와서 3승 1패에 평균 자책점은 3.95. 2번 타자 정성훈, 2번 이진영, 3번 이병규, 4번 타자 박용택, 5번 이병규, 6번 서동욱, 7번 김태환, 8번 타자 조인성, 9번 타자 오주환. 오늘은 정성훈 선수를 타격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선발 추키즈 선수의 성적 살펴보죠. 27경기에 나와서 8승 6패에 3.71의 평균 자책점을 보이겠습니다. 3구 받아치타고 좌측! 자,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선두 타자 이종욱이 좌전 안타로 살아나갑니다. 일단 조인성이 잡아서 2루를 잡고 1루, 1루에서만 나오십니다. 보내기에 성공한 오재원, 원아웃의 주자는 2루로 막습니다. 현재 또 노출돼요. 오브 스트라이크로 투수리 볼이죠. 예. 높았네요. 투에너에서 오구 주광등이 빠지면서, 하지만 유격수 정면 포스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 평살. 자, 두산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만 김동주의 병살로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상현의 초구, 초구를 받아쳤는데요. 중근 안타. 정성훈 선수가 바로 첫 타석 첫 공을 받아치면서 역시 또 물꼬를 텄습니다. 네. 원투하에서 이제 2구째를 맞습니다. 2구 빼나가는데요. 자, 여기서도 또 병살로 양 팀을 공교롭게도 병살을 치고 봤습니다. 3구 툭 갖다 대는 것이 손현정인 손시현이 잡아서 1루로. 아, 김상현 투수도 대단하네요. 네. 공 6개를 스트라이크로만 던져서 1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초구 받아쳤는데요. 자,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 쭉 뻗어 양타고 패스까지 돌아갑니다. 자, 그 사이에 양의지 2루까지, 양의지의 2루타. 자, 3루 잡아와서 우주환 선수가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원아웃의 주자 3루에 있는 가운데 손시현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초구 받아 친타구 중견 적시타. 그 사이에 3루 주자 양의지가 홈을 밟으면서 두산의 선취 득점. 결국은 5회에 와서 한 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체인지업이 많습니다. 중견 안타. 결국에도 박용택 선수가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터뜨립니다.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자, 볼넷이네요. 오늘 김상현의 첫 볼넷이 나왔습니다. 1루와 3루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 수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초구를 맞습니다. 축구에 번트됐는데요. 김상현 잡아서 2, 3루를 유지했고 1루에만 일단 선홍은 보내기를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승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우측 자, 이거 애매한 타구예요. 자, 일단 정수빈 잡았고 3루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멀리 뻗지를 못했습니다. 네. 하는구나 느낍니다. 그럼요. 자, 높이 떴는데요. 이종욱. 이종욱이 처리하면서 LG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자, 김상현이 위기를 잘 벗어나면서 1대0 상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투수가 느낍니다. 그 이후 4구 빠르면 우측 쭉쭉 뻗어가는데요. 우측에
들어갑니다. 박용택의 동점 솔로포 올 시즌 14호 홈런이 터져나옵니다. 1대1 동점을 만든 LG. 아,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터뜨리는 박용택입니다. 투아웃에 주저 없이 이종훈 교훈의 네 번째 타석, 첫 타석에서는 빠져나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초구마다 치탈구 1-2를 가네 안타. 자, 일단 투아웃 이후 이종욱이 살아나갑니다. 자, 우중간 패스를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종욱 발빠르게 3루 들어서 홈런 홈인. 오재원의 적시 1루타로 1대1의 균형이 깨지면서 두산이 한 점을 앞서갑니다. 2-1. 아, 또 오재원 선수의 역시 또 중요한 순간에 하나를 해줍니다. 올 시즌 56경기에서 8승 3패 2.54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더 벌어지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건데. 높이 뜬 타구. 자, 내야에서 서동욱이 처리합니다. 예, 임창규 투수가 잘 막아냈네요. 상대는 네. 김윤수였습니다. 노경은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42경기 나와 5승 2패 5.11의 평균 자책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장 잘 치는 공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볼넷이고 여기는 지금 1루에 대두자가 나갔습니다. 올 시즌 마운드 경기에 나와 2승 5패 2.60의 평균 자책점, 8개의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정재훈 투수입니다. 축을 빼나갔는데요. 좌측에 안타입니다. 자, 3루까지 가겠는데요. 자, 3루까지 못 가는군요. 예, 못 갑니다. 자, 일단은 2대0은 1구하지만 2&1에서 이제 4구. 자, 현들 됐습니다. 자, 정재훈이 잡아서 일단 1루, 1루에서 아웃. 결국 오지원 선수로도 보냈습니다. 이거 잘 맞은 타구였었는데 오지원 선수의 글러브에 빨리. 자, 초구 받아쳤는데요. 자, 좌측 뛰어, 자, 뛰어, 자, 뛰어, 자, 뛰어. 넘어갑니다. 3라운드 LG의 역전. 여기서 정말 귀중한 석점짜리 홈런처럼 정성훈 4대2가 됩니다. 올 시즌 LG전에서 평균 자책점 제로를 기록하고 있던 정재훈 선수를 정성훈이 무너뜨리다. 네. 성시경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은 55경기에 나와서 3승 3패에 2.57의 평균 자책점. 2구 받아 친타구. 중계수 이대영이 처리합니다. 뭐, 국기팀 입장에서 더 좋았겠지만. 아. 자, 송시정 일단 몸으로 막아냈고, 1루로 던져서 아웃입니다. 투아웃. 자, 원스투와이기에서 이제 2구째 양의주와의 대결. 우측. 자, 우익수 방향인데요. 양영동 처리합니다. 자, 경기 끝납니다. 결국 LG가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3연전 경기 일단 수입당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프로야구 중계방송 SK와 LG, LG와 SK의 잠실 경기 양팀 간의 이번 시즌 최종전 중계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정근우, 임훈, 안치용, 지명대타, 이호준, SK의 선발 김광현입니다.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15경기 등판했습니다. 4승 6패. 이대형, 이진영, 이태근, 4번 타자, 대타, 지명대타, 박용택, 박현준 27경기 나왔습니다. 13승, 4승 4위의 랭크가 되어있습니다. 저 빠집니다. 볼. 자, 좌중간에 안타됩니다. 자,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내닫습니다. 타자 주자도 2루까지 2루 2루에서 세입됩니다. 2루타. 김태군 포수. 자, 볼넷. 스트레이트 볼넷. 1루로 진루합니다. 주자 말로. 4구 뿌리겠습니다. 낮은 직구인데요. 1루 잡았습니다. 1루에 베스트 아웃.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교사표 안타입니다. 안타. 자, 2루 주자도 홈으로 파고듭니다. 홈에서 세이브. 2점 추가 득점. 3대0. 4구 볼입니다. 볼넷. 여기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네요. 최근 5경기 20타수 6안타입니다.
득점이다. 자, 이대형은 이로 돌았습니다. 3루까지 달립니다. 3루. 3루 여유 있습니다. 주자 3루와 1루. 자, 볼 카운트 투 나싱. 툭 걷어낸 것 안타됩니다. 안타 3루 주자. 사고를 보고 난 뒤에 여유있게 홈인 한 점만 의 LG. 홈런 16개 때려내고 있는 이병규. 이번 1, 2간, 1, 2간, 1, 2간 빠졌습니다. 자, 2루, 2루 주자 3루에서 홈으로, 홈으로, 홈으로. 자, 2루, 2루에서 세입되고 홈인. 한 점 더 만회. 더가우세 현재 이번에도 투수 맞았습니다. 네, 안타. 자, 1사 2-3 풀 카운트입니다. 낮았습니다. 볼 볼넷. 큰 국제 경기를 비롯해서 큰 대회 큰 경기를 많이 치러봤던 김광현 1루에 포사우 1루 1루 1루에서 세입됩니다. 자, 이번에도 투수 당포 일단 잘 막아냈는데 3구. 자, 2루수 2루수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 아웃됩니다. 유격수 땅포 아웃. 위기 몸에 넣는 SK. 하지만 득점 못하는 LG. 자, 2-3 풀 카운트. 선두 이태근 볼넷 골라냅니다. 자, 볼 카운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자, 좌측 좌측에 안타됩니다. 자, 2루 돌아서 3루 3루까지 뜁니다. 자, 좌익수가 공을 빠뜨린 사이에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자, 이거는 결정적인 실책이 나왔네요. 자, 윤종환 선수 넘정욱 오늘 네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홈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1루 잡았습니다. 홈으로 홈 홈으로 큰 홈 홈에서 세입됩니다. 세입 3루자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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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인. LG 2득점. 타자 주자 2루까지. 송신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59경기 등판했습니다. 높게 뜹니다. 자, 이태근 잡아냅니다. 원아웃. 1루수 파울 플라이아웃. 자, 3루수 일단 잡았습니다. 네, 안타. 어허, 자, 잡혔어요. 바로 잡혔습니다. 1루 1루에서 세입됩니다. 그만큼 끝까지 자, 높게 뜹니다. 네, 플라이. 자, 이태근이 잡아냅니다. 3아웃 경기 끝납니다. 오늘은 송신영 투수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네. 자, SK와 LG, LG와 SK 양 팀 간의 시즌 마지막 경기 LG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양 팀의 통산 전적 이번 시즌 11승 8패로 마무리를 하네요.